오. 아침? 어, 언니인가? 아, 왼쪽이 언니. 오른쪽이 동생. 어. 아이고, 이제까지 안 왔어. 아니, 이분 아직 뭐 겨울잠은 아. 아직도 자시나. 아, 늦게 자나 봐요, 밤에. 그럼 뭐 오전까지 자게 되죠. 누굴까? 여보세요? 왜? 어머! 일어났어? 일어난 목소리가 아니라 뭐 목소리 잠겼는데? 너 아직 누워있지? 아, 뭐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누워있어. 해가 그냥 중천에 떴는데. 아. 야, 언니는 7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막 얼마나 보람되게 아침을 보냈는데 너는 침대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시간 아깝게.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빨리빨리 일어나! 알았어. 또 언니 보러 올 거지? 어, 갈 거야. 또 누워서 자고 또 민기석 거에다 넣지 말고 제 시간에 와. 어. 빨리 일어나. 잔소리 진짜 많이 하지. 어, 알았어. 아유, 지지배. 배 올라가지. 아유. 언니한테 혼날까봐. 언니한테 혼날까봐 일어났어. 설마? 2차 가는 거지, 2차. 어, 놓쳤어, 놓쳤어. 역시나. 야, 대단하다. 어, 11시 35분. 일어나자마자 뭐 하시는지. 와, 과자예요? 대단한데요, 진짜? 과자예요? 아니, 아침부터 과자를. 언니는 수분 보충. 아. 밥 챙겨 먹기도 그래서 먹기 쉬운 걸 주로 먹는데 과자, 초콜릿, 빵. 먹기가 편하잖아요. 바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먹었었어요. 뭘 안 드시면 계속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야, 근데 저게 들어간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뜨잖아. 와. 저것도 습관이죠. 그쵸. 너무 아, 진짜 상반된 일상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강사 육정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언니? 와, 언니. 와, 언니 진짜 에너지가 넘쳐 보이세요. 저는 모델 강사 육정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선생님부터 나오셔가지고 걸은 걸 한번 해보실게요. 패션쇼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어머, 치마 세상에 착착 치면서 걸으시면 돼요.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팔 네 턴 한번 더 걸어보세요. 왔다 왔다 왔다. 동생 왔다. 걸음걸이가 동생이 느긋해. 느긋해. 어. 선생님 이제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기다려야겠다. 선생님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걸어보세요. 나는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고! 언니분의 에너지를 네. 많이 보세요. 너무너무 오늘 다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건강 일찍 보내세요. 저희 또 자는 거 아니죠? 아직도 안 깼나 보다. 다행히 그래도 밖에서 눕진 않으시네요. 저 정도면 거의 누운 거 아니에요? 맞아. 누우셨어요.
혹시 지금 수업 끝났나요? 네, 지금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아, 여기 강의하시는 분이 저희 가족이라서 만나러 왔거든요. 아, 언니시구나. 언니시구나. 어떡해. 어머. 언니시구나. 아, 동생이 언니 닮았구나. 너무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떡해. 진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요새 말로 현타 오셨어. 언니, 응. 내가 응.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아, 다 나보고 언니래. 그러니까 좀 관리를 좀 해. 관리를 하면 그런 소리 안 듣잖아. 야, 나도 내 동생은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더 운동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신경 쓰고 너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응? 다 정답이죠. 아, 네.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아유, 언니 같은 사람은 없지. 언니는 맨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언니처럼 못해. 언니가 이별한 거야. 어머. 그렇기도 해. 사실 생각해보면. 어, 그래요? 아니 뭐 그건 인정하지만 그럼 언니의 반만 하면 안 될까? 다른 건 내가 말 안 하는데 네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거 좀 잘 챙겨 먹고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뭔가 좀 배워서 좀 하루를 좀 유익하게 살면 좋잖아.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엔 한 게 없고요. 오후에도 지금 와서 잔소리만 듣고 있는 건 한 게 없어요. 이제 어디 가는 거지? 어딘가 또 가셨는데. 근데 여기 또 어디야? 아유, 괜찮아. 와, 이제 다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오늘 좀 기대된다. 어떻게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사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가서 검사받는 게 좀 좋잖아요. 한번 같이 검사받는 거 같구나. 아, 병원 가셨구나. 근데 너 얼마 전에 그 종합검진 한 거 결과 나왔어? 결과 나왔어? 싸늘하다. 응,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나? 응. 그냥 뭐. 어, 괜찮아. 뭐 괜찮아. 아이고 참. 거짓말을 하셔. 아, 정말 괜찮아? 아니 뭐 나이가 있으니까. 고지혈증 있다 그러고. 응? 어? 고지혈. 고지혈? 만병의 근원이죠. 아니 이 나이 고졸 있으면 어떡해. 어, 그렇긴 하죠. 아니 뭐 남들 다 있지 뭐. 아니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제대로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다 흘려들어야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맨날 쳐 자지 말고 제발.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그냥 게임하고 이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 좀 해도 보고 운동도 좀 하고 가서 산책도 하고 시간 남으면 또 공부도 해도 침에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너는 아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병 생기는 거 아니야. 언니 같은 나이에 언니처럼 하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아. 그냥 나처럼 그냥 나는 그냥 여유만 있는 거고. 여유만 왜요? 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냐? 알았어. 아, 귀뜸으로 듣지 말고 좀 제대로 들어줘. 알았어. 어이구, 에휴, 진짜. 아무튼 오늘 검사 결과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응? 큰일 났네. 그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 피부 건강. 피부 건강. 와, 궁금하다. 와, 과연 괜찮겠지 좀. 나는 언니 되시는 분이 육정숙. 네네네. 육정숙님은 점수도 좀 또래에 비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골격근량도 많이 있으시고 체지방량도 또래에 비해 적으셔서. 오, 건강하시다. 어나이 또래 70. 점대 나오기 시작. 네. BMI나 체지방률 다 괜찮은 신 수준으로 나오셨고. 네. 괜찮은 신 수준으로 나오셨고. 육은정님. 네. 동생분께서는 혹시 뭐 다른 질환 있으세요? 네, 고지혈증 있어요. 아,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네. 나이는 어리신데 골격근 양이 조금 적으시네요. 그리고 체지방량도 조금 더 많으시고. 그런 면에 조금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골격근이 중요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그다음에 뭐 피부 상태를 좀 볼까요? 국정숙님이 검사하신 피부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은 처음에 피부 톤이죠. 와. 피부 톤을 봤을 때 굉장히 밝은 톤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50대 중반이신가요? 네. 거의 40대 후반 정도에 네. 피부 상태를 진짜.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동생분 유근정. 네, 한번 뵙겠습니다. 동생분은 그 나이대에는 될 것 같은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유근정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쪽에 보면 진피 쪽에 색소 병변들이 이제 얼룩덜룩하게 좀 많이 깔려 있으신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색소 병변도 많으시고 이제 피부 톤도 조금은 더 어두우신 편이시고, 그런 신부볼이나 팔자주름 위에 지방들, 눈밑 꺼짐 등이 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아, 언니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맞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 더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예상은 했었는데 솔직히 충격 먹었어요. 속상하지. 저는 그렇게 제가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관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으로 든 것 같아요. 이제 또 관리하면 네, 되죠. 네, 그럼요. 아, 들었지. 거봐, 의사 선생님도 너 관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아, 왜 이렇게 관리하냐고 해서 여기서 창피하게 그런 얘기 듣고 있어. 아우, 진짜. 이렇게 능기적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언니. 여기서도 잠수. 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선생님도 웃으시잖아.